안녕하세요. 4월 10일 토요일 밤에 몽골에는 눈보라가 치더니 일요일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. 바람도 꽤나 많이 붑니다. 오늘 솔직히 사람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. 통행금지령이 나오기 전에 시장이나 슈퍼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안 나오고 오늘 나왔던 건데 날씨도 굳고 해서 없을 줄 알았는데 저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나 봅니다. MK 슈퍼에 왔습니다. 지난번에 영상 올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올리고요. 여기는 한국 식당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라서 한국 부식 자재들이 꽤나 많습니다. 그런데 제가 찾는 거는 없네요. 그래도 필요한 것들 많이 안 샀는데도 금액이 꽤 나오네요.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여기서 못 찾은 거 이마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누군가 눈사람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네요. 귀엽네요. 이마트에 차가 제법 많네요. 주차장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역시나 줄 서 있습니다. 솔직히 많은 걸 사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묵 사러 왔습니다. MK 어묵이 없었거든요. 와, 지하 음식 매장, 식료품 매장에 사람이 버글버글하네요. 야채가 며칠 전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저는 조금 사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줄 서 있는 거 싫기 때문에 야채는 패스해야 되겠습니다. 고기값도 와, 삼겹살이 1kg에 28,000 투구리. 와, 전에 얼마 전만 해도 18,000 투구리였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뭐든지 오르는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이마트에는 어묵이 있고 떡국떡이 있어서 샀습니다. 밀가루나 설탕, 식용유, 빵 그쪽 코너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. 사거리 경찰이 검문하네요.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. 가능한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. 저도 그럴 예정이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